57분 KBS 교통정보입니다. 부산항대교에서 신선대 지하철도 방향으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KBS 교통정보 재현합니다. 짠, 끝났어요. 경찰청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부산 지방 경찰청. 저희가 교통 근무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밖에 보면 CCTV들 있고, 여기서 이 컴퓨터는 이제 빠이빠이 갈 거예요. 새로운 노트북 나와가지고 새로운 노트북 있고,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 컴퓨터를 보는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CCTV가 싹 나오거든요. 짠, 다시 켜지고 있는데, 짜잔, 여기 보면 이렇게 CCTV 다 나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여기 왜 막히지? 원래 여기 막히는 데가 아닌데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가 같이 밥도 먹고 쇼파예요. 이렇게 쇼파에서 같이 밥도 먹고 다른 방송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한답니다. 옷을 가져와야 돼요. 오늘 흰색 재킷을 입고 방송을 했거든요. 다들 봐봐, 장난하나. 난 괜찮아. 57분 KBS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현재 부산권역 도로 위로 이동량도 많고요. 또 주의 구간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에 얼마 전에 또 피해가 있었잖아요. 초량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지금 다 건물 화재 난 거 진짜야? 건물 화재 제보가 있는데? 건물 화재 4시 24분에. 야, 주의 구간 진짜 많다. 건물 화재 제보 있지?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부산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과 계곡에는 접근하시면 위험하고요. 접근하시면 위험하고. 아직까지 부산 지역 통제된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 구간이 많고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 통행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57분 KBS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부산지역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지역 통제된 구간은 없지만 주의 구간이 많고요. 또 갑자기 물이 불어나게 되면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은 위험합니다. 통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산교차로에서 시청 방향으로 연산교차로 지난 지점에서는 건물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 여러 대가 정차 중입니다.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57분 KBS 교통정보 재현합니다. 랩했어요. 진짜 랩했. 야, 나 방금 랩했어. 랩했어. 와, 주의 구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저희 부산의 그 우장충 지하차도에서 지난번에 폭우 왔을 때 거기서도 할머니랑 손녀였나? 지하차도를 못 벗어나서 사고 난 경우가 있었었고.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철양 지하차도에서도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지금 예보가 있거든요. 사고 구간이 정말 많아요. 길이 미끄러워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집에 차를 두고 왔습니다. 도저히 빗길에 운전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리. 빨리 연락 와라. 빨리 전화해 와라. 가 볼 거야. 어디 가? 옷 갈아 입으러 운동할 거. 우리 경찰서 다 다니겠는데 거기? 거긴 좋지. 맞아. 둘 다 와서 윈윈이네. 운동해야 돼가지고. 제리. 책을 읽을 때 좋아하는 표현이나 좋아하는 장면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해놔.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일 동안 한 거예요. 앞에 주황색은 첫날, 노란색 둘째 날, 초록색 셋째 날. 오늘은
파란색 걸 해야지. 이게 잘 안 붙어요. 책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놔요. 내가 좋았던 부분이 나오면 날에 맞춰서 표시를 해놓게 됐어요. 이거 좋은 게 나왔어요. 프랑스의 오랑시에 페스트가 발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장면이 도시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까미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 질병의 무지막지한 침범은 그 첫 결과로서 우리 시민들을 마치 사적인 감정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명령이 실시된 날 처음 몇 시간 동안 도청은 진정인들 무리로 골치를 앓았다. 이거 보면서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을 때 우한시 도시를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 모습이랑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이 왔어요. 그들은 전화로 혹은 개원들을 찾아와서 한결같이 절실하고 또 동시에 한결같이 거절할 수 없는 사정들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며 타협이라던가 특전이라던가 예외라던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까지는 여러 날이 걸렸다. 우리는 편지를 쓴다는 사소한 기쁨마저 거부당했다. 서신 교환도 못하게 됐대요. 안타깝다. 편지도 안 되고, 편지를 안 돼서 이 사소한 기쁨마저 거부당했대요. 초기에 몇몇 특권층들은 시문에서 보처병들과 접촉함으로써, 뭐지? 교통정보를 해야 됩니다. 교통정보를 하겠습니다. 교통정보를 해야 돼요. 택시 타고 가볼까요,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퇴근해도 되나?